이 데이터를 딱 열어서 봤는데 온도가 높네. 높네. 지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과학핍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핵융합 관련된 컨텐츠를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함께 만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내용이 과연 1억 도를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1억 도를 지구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러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1억 도를 도달했다고 합니다. 안 가볼 수가 없겠죠. 같이 한번 가보시죠. 축하의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네, 달성될 때 그 장소에도 박사님 계셨었나요? 네, 물론이죠. 사실 되게 진부한 질문이지만 소감이나 뭐 이렇게 좀 어떤 그 과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느낌 말씀해 주셨다면. 우선 먼저 이 얘기를 소감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모든 케이스타의 실험들이라든지 전 세계 실험들이 네. 어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네. 실제로 1억 도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네. 혹은 장시간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만 한 게 아니라 네. 국내 유관기관들 예를 들어서 서울대의 나영수 교수님 연구실이라든지 네. 여러 대학에 있는 연구 교수님들 네. 거기에 있는 학생들 또 해외에 있는 연구자분들이 거기에 다 같이 인볼브가 돼 있어요. 우리 이런 걸 준비하고 이런 걸 해야겠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의 한계가 뭔지 네. 이 한계를 뚫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이런 캠페인에 이번 캠페인에 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돼야지 이런 플라즈마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감사 인사를 제가 받긴 했지만 네. 많은 연구자분들이 있고 사실 거기에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저는 장시간 플라즈마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인 거고 네네. 1억도 플라즈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셨던 박사님은 정진희 박사님이신 거고 네.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이렇게 주도적으로 실험하셨고 옆에는 저는 같이 이제 서포트하는 인력으로 들어갔는데 네네. 드디어 국가핵융합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험로인 K-STAR 속의 플라즈마의 온도가 1억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을 제작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1억도라는 온도에 실제적으로 도달은 하지 못하였던 상태였는데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던 2018년 12월 말 1억도 도달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소감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오. 실험을 하고 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실험을 하고 나서 진단 데이터들이 쭉 올라오고 한 2, 3분 지난 후에야 이 플라즈마가 온도가 얼마였다가 나타나는데 아. 이 데이터를 딱 열어서 봤는데 온도가 없네. 없네. 어떤 레시피를 우리가 요리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플라즈마를 만들었을 텐데 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플라즈마를 만들었구나 라는 걸 나중에서 알고 바로 만들고는 모릅니다. 한 2, 3분이 지나고 데이터 올라왔을 때 데이터가 올라와야 네, 올라와야지 딱 보고 높네. 됐네. 됐네. 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했던 어떤 레시피가 어떤 요리법이 이거의 1억도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네.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1억도를 지금 1.5초로 유지했지만 네? 10초 혹은 100초 혹은 한 달, 1년을 유지할 수 있는 거를 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라든지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이번 온도 달성에 큰 기여를 한 방식이 ITB 모드라고 하던데 이 ITB 모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길래 이번 달성에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온도를 크게 달성하게 만들어준 요인 중에 하나가 ITB 모드라고 들었어요. 네. ITB 모드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 모드이길래 이번에 이렇게 달성에 기여를 하게 만들어졌어요? 플라즈마를 1억도의 온도를 갖는다든지 네. 혹은 플라즈마의 밀도를 더 높인다, 플라즈마를 더 많이 가두겠다 이런 것을 진행을 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플라즈마를 만들고 싶다면 네? 성능이 높은 플라즈마, 고성능 플라즈마를 만들어야 돼요. 고성능 플라즈마.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성능을 갖는 플라즈마가 아니라 네. 상대적으로 더 성능이 좋은 플라즈마. 좋은 플라즈마. 성능이 더 좋은 플라즈마. 고성능 플라즈마란 무엇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기 위한 모래를 모으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얇은 바구니 속에 계속 모래를 부어 최대한 많이 모아줍니다. 그러면 모래 언덕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래 아래 마찰력, 그리고 무게 등 어느 특정한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 바구니 속 모래는 더 이상 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옆으로 모래알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플라즈마 용기 속의 플라즈마 이온들 역시 어느 특정한 한계점, 즉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이온을 많이 모으고 싶어도 더 이상 모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수송 장벽 모드라고 불리는 놀라운 해법인 것입니다. 수송 장벽 모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 장벽도 치지 않은 상태에서 플라즈마 밀도를 모으는 L모드,
플라즈마 밀도의 가장자리에서 장벽을 만드는 엣지 트랜스포트 배리어, 즉 ETB 모드를 사용하는 H모드와 바로 이번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모드인 밀도의 중간 내부 지점에 장벽을 만드는 인터널 트랜스포트 배리어, 즉 ITB 모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장벽을 다 사용하는 장벽 모드의 끝판왕 더블 트랜스포트 배리어 DTB 모드가 있습니다. 이를 모래바구니로 비유하자면 ETB는 모래바구니 겉 테두리에 배리어를 만들어 케어할 수 있는 모래알을 늘린다는 아이디어로, ITB는 모래바구니 안쪽에 장벽을 세워 역시나 케어할 수 있는 모래알을 늘린다는 아이디어, DTB는 두 장벽을 전부 사용하는 형태로서 케어할 수 있는 모래알을 최대한으로 늘린다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K-STAR 내부에 장벽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아주 잠깐 다뤘었는데 그 토카막이라고 하는 그 진공 챔버 속에다가 우리가 1억도의 물질을 가둔다? 라는 거를 상상을 해보면 과연 이 지구상에 1억도를 견딜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하는가? 라고 하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가졌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구현을 했고, 그러면은 얘를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없는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것 같기도 하고요. 1억도를 대체 어떻게 보관하지? 어떻게 보관해요? 플라즈마가 물질과 닿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공중에 뛰어났습니다, 저희가. 닿지 않게? 네. 이 1억도라는 값이 우리가 온도로 봤을 때 1억도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느끼는 진짜 촉감적으로 느끼는 1억도인가는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다른... 어떤 얘기냐면 목욕탕에 갔을 때 사우나실에 가면 네? 60도에서 70도를 하지만 우린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아, 그쵸. 사우나에서. 네. 이유는 안에 있는 네. 입자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열전도율이 낮아서. 그렇죠. 열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네. 입자들의 양이 작기 때문에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토카막 장치 안에는 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진공이요? 네. 거의 물질이 없는. 그렇죠. 진공이라 해서 아예 입자들이 없는 건 아니고 네. 거의 그렇죠. 없는 초고진공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매우 낮은. 그렇죠. 그렇게 네. 초고진공 상태로 만들어 놔야지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아. 반짝하고 네. 이니시에이션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고진공 상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입자가 하나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도씨, 섭씨 온도로 바꾸면 1억도이지만 네. 우리는 이거를 운동 에너지로 이제 바라봅니다.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서로 빠른 속도로 충돌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1억도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1억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됐을 때 뜨겁냐? 네. 물론 뜨겁습니다. 뜨겁지만 우리가 물론 대면 뜨겁지만. 물론 뜨겁지만 그러면 물질이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그만큼 진짜 뜨겁냐라고 하면 조금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마치 비유하자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겨울철에 방전 일어나잖아요. 정전기가 이렇게 탁 튀겼을 때 그 방전됐을 맞아요. 때 굉장히 높은 전압이잖아요. 맞아요. 초고전압인데 네. 우리가 이걸 그냥 왔다고 하고 만 이유는 그쵸. 전류가 굉장히 작기 때문인 그쵸. 건데, 전류라고 하는 건 결국에 전압 밀도랑 관련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맥의 입자 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공 상태일 정도로 매우 낮으니까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온도는 그거보다 1억도보다 훨씬 낮을 수도 있죠. 낮을 수 물론 있는. 하지만 높습니다. 물론 높지만 당연히 화상이지만 화상으로 안 끝날 것 같은데요. 근데 견뎌야 되는 건 이 용기가 견뎌야 됩니다. 용기가 1억도의 플라즈마 혹은 10kV 일렉트론 볼트의 플라즈마가 플라즈마하고 맞닿아 있는 앞에 물질에 닿게 되면 네. 이 대면제도 녹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때리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대면제로 이제 갖고 있는 물질은 카본 혹은 텅스텐 몰리브덴 혹은 이런 정도의 금속을 칼 형태로 만들어서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하지만 얘가 이제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10kV 일렉트론 볼트가 그대로 닿으면 당연히 얘도 녹습니다. 네, 깨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오래 버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웁니다. 닿지 않게 띄우면 벽과 안 닿아있기 때문에 네. 이 사이에 간격이 있고 갭이 있고 이 갭 사이에서는 플라즈마 직접 이 뜨거운 온도가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아. 이 대면제가 좀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아, 띄워서 접촉을 피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뜨거운 플라즈마를 견뎌내면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K-STAR의 진공 용기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정말 특별하게도 이번 방문을 통해 K-STAR 내부를 들여다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용기 내부는 플라즈마를 다루는 매우 예민한 환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먼지 등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진복을 꼼꼼하게 입고 내부로 진입합니다. 1억도라는 뜨거운 온도, 즉 강렬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플라즈마로부터 내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본 타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플라즈마를 진단하기 위한 여러 진단 장치들과 뉴트럴 빔 인젝터를 통해 중성입자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강력한 중성입자가 내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타일입니다. 재미있게도 이렇게 CCTV에 촬영되고 있는 박사님과 저의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진공용기 내부에 자기장을 형성하는 코일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코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진공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토로이다 필드 코일, 이 지금 인보드리 미터 안쪽에 그 센트럴 솔로네이드 코일, 그 CS 코일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바깥쪽 영역에 그 토로이다 필드 코일이 세 쌍, 그러니까 6번, 7번, 5번이 세 쌍으로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CS 8개, 네. PF 6개, TF 16개가 지금 조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초전도 코일이고요. 네네. 코일 안에 전류를 흘리면 주변부에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네. 우리는 이 자기장을 통해서 플라즈마를 가둘 수가 있어요. 토로이달 필드 코일, 센트럴 솔레노이드 코일, 토로이달 필드 코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토로이달이면은 요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고 톨로이달은 얘네들의 고리? 그렇죠, 고리. 지구 탄생 이래로부터 이 땅으로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에서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핵융합 에너지를 구현하려고자 하는 아이디어의 시작. 즉 플라즈마 가둠장치의 시작은 일자형 원통으로 만들어진 오픈 마그네틱 시스템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핵융합에 사용되는 수소핵, 즉 수소이온은 말 그대로 이온이기 때문에 전하를 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하전입자가 움직이게 되면 로렌츠의 힘에 의해 자기장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보시는 형태와 같이 자기장선의 밀도를 조절하게 되면 놀랍게도 자기장 속에 하전입자가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중앙으로부터 약간이라도 반지름을 가지고 움직이는 하전입자의 경우에는 이 미러 시스템의 영향에 의해 효과적으로 갇힐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입자들은 보시는 실험에서처럼 전부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주 직관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 대안은 바로 원통형이었던 이 미러 시스템을 원환형, 즉 토로이드 형태로 만들어서 입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TF코일, 즉 토로이달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코일이라는 의미의 토로이달 필드 코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만들면 토로이달 방향으로 자기장을 효과적으로 가둘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이온의 손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과학자들은 이 구조로부터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이 토로이드의 구조는 중심으로부터 자기장의 세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차지 세퍼레이션, 즉 토로이드 내부에서 플러스를 띠는 입자는 위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는 아래로 분포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분리에 의해 플러스 입자들과 마이너스 입자들 사이에는 전기장이 발생하게 되며, 이 전기장과 토로이드 내부에 형성된 자기장의 교차에 의해 다시 한번 입자들은 로렌츠 힘을 받게 되어 토로이드 중심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토로이드 모양으로 감싸고 나면 해결될 줄 알았던 이온의 손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된 장치를 보정하기 위해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또다시 고민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에 대해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분리된 입자들이 발생시키는 전기장이 문제라면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입자들을 섞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들을 섞기 위해서 고안된 코일이 바로 CS 코일, 센터 솔레노이드 코일입니다. CS 코일, 즉 센터 솔레노이드 코일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토로이드 내부에 플라즈마 전류를 만들어 그 플라즈마 전류가 발생시키는 자기장을 이용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분리되어 있는 전하들을 뒤죽박죽 섞어버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도넛 모양의 토로이드 중앙에 초전도체로 구성된 강력한 솔레노이드를 만들어 이 솔레노이드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를 발생시키게 되면 솔레노이드 주변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변하는 자기장이 다시 자기장 안쪽으로 전류를 유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도된 내부의 플라즈마 전류는 자신의 주변으로 콜로이달 방향에 자기장을 발생시키게 되며 이 자기장이 비로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입자들을 뒤섞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죠? 그렇다면 마지막 코일인 TF코일, 즉 폴로이달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코일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대체 무슨 용도로 쓰이는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이 코일들이 토카망 내부에 있는 플라즈마의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잡아주는 걸까요? TF코일은 도넛 방향으로 이렇게 위에서 폴로이달 방향으로 감겨있는 거를 우리가 폴로이달 피드 코일합니다. 도넛을 마치 도넛에 소스를 뿌린다면 도넛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맞습니다. 네. 위에다가 뭐 케첩을 뿌리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놓은 그 코일 모양이 네. 이제 PF 코일이라고 PF 코일, 네. 그거를 센터 스택도 이렇게 토로이달 방향에 감겨있기 때문에 네. PF 코일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죠. 바깥쪽에도 이제 또 뿌리면 도넛 위에다도 뿌리면 네. 거기도 이제 PF 코일입니다. PF 코일을 활용해서 우리가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도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도선에 같은 방향의 전류를 부리면 서로 이렇게 땡깁니다. 도선에. 그렇죠. 반대 땡기게 되죠. 서로 밀어내게 되고. 아까 CS 코일을 이용해서 우리 플라즈마 내부에 전류를 흘렀습니다. 네. 그럼 플라즈마 안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네네. 이 도넛 위에다가 PF 코일들을 감아놨죠. 네네. 그러면 이 PF 코일과 이 도넛 안에 있는 흐르는 전류가 네. 같은 방향이면은 서로 이렇게 땡깁니다. 같은 방향 흐르면은 서로 땡기기 때문에 네. 이 플라즈마가 여기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위에 있는 코일들을 또 같은 방향으로 흘러주면 또 플라즈마 원형이었던 게 이렇게 서로 땡깁니다. 이렇게. 쭉 땡기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길쭉해지죠 플라즈마가. 네네. 이쪽 대각선에 있는 코일을 대각선. 반대로 흘려주면 밉니다. 밀어요. 그럼 플라즈마가 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D형으로 이렇게. 그렇죠. D형을 아~ 할 수가 있다는 측면은 또 뭐냐면 우리가 플라즈마를 이렇게 자유롭게 네. 모양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아~ 이 자유로운 모양 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웁니다. 아~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해서 플라즈마가 장치 구조물과 닿지 않게 공중에 띄어서 네. 이 높은 온도에 플라즈마가 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도록 영향을 주는 게 억제하도록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일들을 우리가 가동을 하잖아요. 코일들을 가동한다는 의미는 결국에 코일에다 전류를 흘린다는 의미가 될 텐데 이걸 왜 하필이면 초전조체를 쓰는 거죠? 그 초전조체를 유지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극좋은 상태여야 그렇죠.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케이스타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죠. 존재 이유 중에 하나. 전 세계에 있는 토카막 장치는 분류상으로 저희가 보면 소형 장치, 중형 장치, 대형 장치로 분류가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타는 중형 장치급의 장치인 거고 네. 이터 같은 장치는 대형. 네, 대형 장치입니다. 네. 영국에 있는 Z라고 하는 장치는 중대형급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Z요? 네. 근데 그 이 중형급 토카막 중에서도 네. 코일들을 구성을 하는 물질이 네. 초전도체냐 네. 그냥 도체냐에 따라서 또 분류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많은 토카막 장치들은 도체를 사용했습니다. 구리도선 코일들을 만드는 재료로 한국이 그 당시에 2000년대 중반에 초전도 선재를 사용한 토카막 장치로는 어떻게 보면 중형급 장치에서는 선두주자였습니다. 오. 그러면 왜 구리도선을 사용하지 않고 초전도 선재를 사용했느냐. 초전도 선재를 사용하면 우리는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기장이요? 강한 전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자기장을 만들 그렇죠. 수 있는 거군요. 강한 전류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전류가 발생하면 오해 법칙에 의해서 저항이 있으면 맞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 토카막에 설치된 코일들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효과적으로 가두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되었던 자기장의 시스템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자기장 시스템을 구리와 같은 금속 도체를 이용해 만들어내는 이른바 상전 도체를 이용해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죠.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전류를 만들어야 했고 아무리 좋은 도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저항이 있는 도체는 결국 그 저항에 의해서 전류에 따른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저항, 즉 오므로부터 발생하는 열이라는 의미에서 오믹 히팅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발열을 잡기 위해서 정말 막대한 쿨링 시스템을 이용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도체가 발견됨으로써 저항이 0인, 즉 전류를 마음껏 강하게 흘릴 수 있어서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되게 되는데요. 이 물질이 바로
도체의 전기 전도성을 초월한 도체라는 이름의 물질, 초전도체이며 바로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초전도 코일을 사용하게 된 것이랍니다. 구리도선은 도체이긴 하지만 네.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약하기는 하지만 저항이 있는 거고 네. 전류를 많이 흘려야지 우리가 더 많은 자기장 세기를 가져올 수가 있고 이 자기장 세기가 클수록 네. 우리는 플라즈마를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질 수가 있고 그러면 전류를 더 많이 흘려야 되는데 네네. 전류를 더 많이 흘릴수록 저항이 약간이라도 있는 도체는 줄 히팅 혹은 오미 히팅이라고 부르는 네. 얘가 발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 그러니까 발열 현상이 일어나면은 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옆에서 쿨링을 계속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이 쿨링에 대한 부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뭐 오버클럭 했을 때 쿨링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아, 저희가 네. 사용하는 암페어가 10kA. 10kA. 그럼 10kA면 그거의 제곱에다가 저항을 곱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은 양의 엄청납니다. 와트가 이제 전력 발생하는 거고 이제 네네. 이게 줄 히팅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초전도선제는 이제 저항이 0입니다. 제로. 아이디얼하게 0인 거고. 네. 실제로는 다른 이유 때문에 조금씩 이제 저항이 발생하긴 하지만 네네. 아주 극미량입니다. 극미량이고 그래서 여튼 초전도선제는 아이디얼하게는 아주 0인 상태 저항인 거고 네. 우리가 여기에 전류를 흘리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자기장을 큰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발열 없이. 그렇죠. 저희가 왜 그 MRI 할 때도 MRI 자기공명 외상 장치 네. 그거 할 때도 초전도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강한 자기장을 걸어서 네. 수소를 뒤집는 거죠. 그게 쭉쭉쭉쭉 뒤집어서 사실 이거는 사실 제 다음 영상 떡밥이기도 합니다. 국제 공동으로 잘 다녀오십시오. 가고 싶습니다. 네. 국제 이제 공동으로 건설 중인 핵융합 실험로 이터. 그 프랑스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저희가 이번에 냈던 어떻게 보면은 그 안쪽에 세우는 그 배리어, 그 인터널 트랜스포트 배리어라고 하는 이 성과가 그 이터에도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과고 저희가 또 이제 거기에 하나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람마다 관점 다를 수 있겠지만 네네네네. 우리가 이번에 만드는 성과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만든 거 네. 나머지 하나는 장시간 운전 90초 혹은 100초 가까이 가려고 하는 플라즈마 인터널 트랜스포트 배리어만 가지고 우리가 1억도를 만들었고 네. 엣지 트랜스포트 배리어만 가지고 우리가 90초짜리 플라즈마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이터라는 플라즈마도 핵융합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네. 어떻게든 플라즈마의 온도를 높여야 될 거고 결국은 우리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거는 이온과의 이온과의 핵융합 반응이기 때문에 중수소 또는 중수소 삼중수소끼리 핵융합 반응이 있기 때문에 네네. 기존에 있는 장치에서 어떤 운전 모드를 통해서 결과를 뽑아냈다는 거는 이터라는 장치가 앞으로 운전해 나갔을 경우에 네. 기반 자료로서 혹은 데이터로서 활용 가능하고 이터도 가능하다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90초를 운전했다는 얘기는 90초 동안 플라즈마의 대면제가 견뎠다는 거고 네.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제어를 공중에 띄우면서 했다는 얘기인 거고 네네. 주변에 있는 진단 장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각각의 문제들은 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하나의 또 성과입니다. 성과. 문제는 문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문제는 다르게 바라보면 이거를 해결해야 될 성과인 거고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개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안 나타났다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다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내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문제. 그렇죠. 장시간 운전 1억도 플라즈마를 진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해결할 때 궁극적으로 이터로 또 저희가 이터 프로젝트를 성공하는데 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기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와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특별히 채널 멤버십 구독을 통해 후원해주시고 계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영상은 국가핵융합연구소의 도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제작 지원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촬영을 허락해주신 연구소와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재단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와 과학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싶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과학기 채널과 함께 성장해주세요. 자, 이번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목소리) 너무 많은 양이 반응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부분을 여기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씌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을 막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실험이 아니다 보니까 꼼수를 써서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마그네슘 조각이 다른 곳으로 튀지 않도록 조심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